잠깐 얘기 좀 합시다. 왜요? 어제 하신 걸로는 영 성에 안 차세요? 원하시는 대로 사표도 냈고 앞으로 다신 본부장님 앞에 나타날 일도 없을 거라 말씀드렸잖아요. 사표 아직 수리하지 않았어요.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이러는 거면 사과할게요. 어제 내가 너무 심했어요. 사과요? 불쌍하고 초라해 죽겠단 여자 사표 내고 오갈 데 없어 보니까 더 안쓰러우세요? 근데 어쩌죠? 전 본부장님한테 사과받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거든요. 이젠 늦었어요. 제가 너무 다쳤거든요. 말씀 끝나셨음 가주실래요? 나요. 왜 이래요? 왜 이제 와서 붙드는 건데요? 불쌍하고 측은한 모습 보는 것도 재미없어졌다면서요. 제발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면서요. 거짓말했어. 당신 좋아하는 거 지울 수 있는 줄 알았는데, 그럴 수 있는 줄 알았는데, 진짜 못하겠어. 정말 못하겠어. 얼굴은 왜 이랬어요? 거짓말한 벌 받았나 봐요. 나 많이 원망했죠? 처음엔 분명 낯선 여잔데 낯설지 않은 느낌이 두려워서 화난 척했어요. 상관도 없는 여자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것도 이상하고, 그런 내가 낯설기도 하고.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딴 데 보고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기분, 좋아하는 여자한테 다가설 수 없는 내 처지, 이 모든 게 다 나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. 연수 씨가 날 믿고 따라와 준다면 나 연수 씨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. 아프게 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. 나 따라와 줄 수 있겠어요? 대신 내가 지켜줄게요. 다시는 울지 않게, 다시 슬퍼하지 않게 지켜줄게요.